네, 지금부터 102회 특별회차 전산학의 1급 이론 문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의 거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분개를 해야 돼요. 그쵸?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1번. 사무실 청소비 5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보통 청소비를 주게 되면은요, 차변에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를 많이 해요. 그쵸? 자, 이게 5만 원이고요. 뭐라고 적을게요? 자,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 원만큼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럼 차변에 뭐죠? 복리 후생비죠. 우리 직원이 결혼하면은 복리 후생비. 그쵸? 자, 대변에 현금 아, 계좌이체했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금 나가나? 그렇죠. 자,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 예금이 나간다. 10만 원. 자, 세 번째. 토지 5억 원만큼을 현물 출자를 받았습니다. 자, 토지가 들어오죠. 차변에. 얼마? 5억이 들어옵니다. 근데 현물 출자란 말은 뭐죠? 주식회사의 자본을 생각하셔야 돼요. 현물 출자는 물건으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땅을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5억 원이 대변에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되는 거죠. 5억. 마지막으로 관리비 3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야, 요즘에 이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오고 있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30만 원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자, 그러면 결합 관계가 다른 나머 아, 결 죄송합니다. 결합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 거래는 누구이냐?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요, 전부 다 차변에 뭐죠? 비용 항목이 와 있죠. 근데 얘만 차변에 자산 항목이 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특이해요. 그쵸? 그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대변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현금, 보통예금, 현금 이렇게 자산이 나가고 있는데 얘만 자본의 증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두 가지 쌤이 필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또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죠? 목신. 그래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이제 하위 특성들 걔가 누가 있습니까?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목 예피죠. 이렇게 외우죠. 신은요, 신표 검증. 그래서 표현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자, 그러면 이때 목적 적합성은요, 예측 가치라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실적을, 그쵸, 우리가 12월 말날이 되면은 1월 달, 과거 1월 달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거죠. 보고했을 때 정보용자가 BS와 IS와 같은 재무제표를 보고 그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예측을 했을 때그 예측이 잘 맞았는지 확인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제때 보고해야 되겠죠. 적시성.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제때 보고해라. 이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죠? 그럼 신뢰성은 뭐예요? 신뢰성은 그냥 믿음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가려면은 첫 번째 뭐다? 장부를 충실하게 작성해야 되고요. 또 검증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자, 이두 가지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 적합성은 이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i는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검증 가능성이죠. 얘는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1번은 뭐예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예측이 돼야 되고 4번에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말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생각한다. 우리 정률법은 공식이 어떤 거죠? 자, 여기 쌤이 해설에다가 적어놨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정률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상각률을.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 내용도 아셔야 돼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미상각 잔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 문제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에 정률을 곱하는 것도 정률법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 1,500. 감가상각 누계액은 676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이 공식에서는 상각률이 필요한 거죠. 뭐 취득원가 5%하고 내용 연속 5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500에서 675만 원 빼고 0.45일 곱하면은 그게 답이에요. 정답은 3번. 371만 3,985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아래의 계정 과목 중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에 배열 순서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유동 자산이 오고요. 대변에 유동 부채가 먼저 오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비유동 자산이 그 다음에 와야 되고 대변에도 비유동 부채가 그 다음에 와야 되겠죠. 자본은 일단 뭐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자산만 보자고요. 자산만. 그러면 자산은 유동자산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나중에 와야 되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다시 뭐가 있죠? 당좌 자산하고 그 다음에요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 네 가지가 있죠. 어떻게 외웁니까? 투유 무기. 맞죠? 자, 투유 무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제일 빠르냐? 자,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내가 건물을 임차 빌리면서 보증금을 주는 거죠? 이거 자산이에요. 근데 이 자산은 어디에 속한다? 그렇죠. 얘는 기타의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거죠. 자, 상품은요. 재고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재고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이죠. 선급금은 뭐예요? 당좌 자산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당좌가 제일 높으니까 선급금이 1번이고요. 그 다음 재고니까 상품이 2번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만 보더라도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이고 임차보증금이 기타니까 유형이 빠르죠.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임차보증금 이 순서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면 이런 내용들은 시험장에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복습의 부족으로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쵸? 안 나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푸느냐? 좀 야매스럽지만, 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그래도 또 이런 걸 안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망할까봐. 근데 쌤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개정과목 교육등록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F2를 눌러요. 아무 때나 클릭을 하고 F2 누르고 나서 여기 있는 임차보증금, 상품, 건설중인자산, 선급금을 다 조회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요 이 커서가 임차보증금을 따라가요.
자, 어때요? 뒤에 보니까 커서가 임차보증금에 가 있죠. 몇 번? 230이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갖다가 231로 이렇게 달아요. 그 다음에 상품은요. 또 여기다가 상품이래 쳐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상품을 또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상품이 지금 이제 밑에 있는데, 나올 때까지 치세요, 그냥. 나올 때까지 치거나 아니면은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시겠죠? 맨첫 번째 칸에 놓고 나서 상품을 검색해서 치면은 상품으로 커서가 가요. 146번이죠? 숫자로 146번을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달았을 때 코드가 가장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 스킬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시간 더 걸리고, 여러분, 시간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내가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전산학의 1급 정도 되면은 이제 얘가 기타 비유동이고 얘가 최고고 이 정도는 이제 답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겁니까? 자, 미안해요. 그럴 수 없다면 사과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재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취득 시의 비용은 항상 원가에 포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시면은요, 취득 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자,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설계를 한다면은요, 그 설계도 설계비도 그렇죠,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비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그다음 4번에 유형 재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죠. 쌤, 시운전비도 당연히 원가에다가 포함하라고 했죠? 우리가 1억짜리 기계를 사는데 뭐 시운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뭡니까? 잘 쓸게 하고 판매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1억짜리 물건이면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운전비도 당연히 기계장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와 관련한 이런 수수료, 취득 시에 발생하는 운송비, 그다음에 시 운전비 이런 비용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세, 재산세는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구입을 하고 나서 그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마다 꾸준히 내야 되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달이 있기 때문에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무형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무형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첫 번째로 영업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판매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렇죠?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돈벌수 있죠. 즉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 구입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없지만 이제 그 회계 기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배분되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얘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무형 재산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효익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참, 식별도 가능하죠. 근데 이때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공부 안 하신 분들 맨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재산인데 어떻게 식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뜻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거라고.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건 내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노트북에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그런 거다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구입을 했지만 엑셀 프로그램과 한글 프로그램이 손으로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죠.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 한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내가 구입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식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하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한다. 이 말은 간접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틀렸죠.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형자산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차감적 계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직접 차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어쩌면 틀린 거죠. 얘가 아니네. 그러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을 쓸 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직접법, 간접법 다쓸수 있어요. 누계액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드시 얘만 쓴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반드시가 틀린 거예요. 자, 3번. 무형자산에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 그렇죠. 잔余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되도록이면 법에 나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까지 기억을 꼭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7번입니다. 자, 7번은 상록전자의 상장 주식 10주를 1주당 56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 수수료 5만 6천원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견제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다? 그냥 여러분들이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10주를 56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560에 구입했죠. 근데 상장 주식이고 단기 차익이 목적이니까 자, 밑에 답안 보시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된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일단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1번이죠. 560만 원. 근데 이거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한다? 수수료 5만 6천원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주었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다? 이게 2번이죠. 그쵸? 그럼 이게 565만 6천원이에요. 그쵸? 그럼 쌤, 차변에 5만 6천원 모자라는데 이거 취득 시에 수수료니까 취득 시에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어때요? 유일하게 포함 안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얘는 분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쌤이 많이 언급했고, 모든 강사님들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얘죠.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합니다. 그러면 얘 나왔고, 얘 나왔고, 얘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 만기 보유증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의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 자기 주식,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쵸? 자본 조정 항목이고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잉여금이죠. 그러면 2, 3, 4는 자본 잉여금이죠. 근데 3번, 1번은 뭐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얘가 다른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얘도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 가셔가지고, 그쵸? 여기에 자본 잉여금에 클릭을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예, 여러분들이, 풀어도 괜찮고, 그쵸?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좀 외우세요. 아시겠죠? 우리 자본 잉여금하고 쌤이 자본 조정하고
외우는 방법도 그 앞글자 따가지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불러볼까요? 자본력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머리를, 다시 할게요. 자본력은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주전자 말고, 주감자. 주가 뭐예요? 주식발행 초과금. 감은요? 감자 차익. 자는요? 자유식 처분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자본 조정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머리를 자주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죠? 머리를 자주 감자며? 자주 감자미? 이렇게 외웠죠? 자, 미안합니다. 자주 감자미? 그쵸? 저도 외우고 싶잖아요. 자, 자가 누구죠? 자기 주식이죠. 요거예요. 그쵸? 자기 주식. 얘가 자기 주식이에요. 그다음에 주는 얘 반대죠. 주식 할인발행 차금. 감은 감자 차익의 반대죠. 감자 차손. 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미가 뭐였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걔는 자본 조정입니다라고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자주 감자미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주 감자미 이렇게. 그쵸? 네. 자, 저도 민망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재무회계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9번부터는 원가회계인데, 원가회계는 간단하게 암기 사항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원가회계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회계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해도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은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2번부터 볼게요. 자, 원가는 추적 강세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방금 쌤이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었죠? 자, 쌤이 왜 계속 기출문제 영상에다가 이걸 넣어드린지 이제 아시겠죠? 이것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적 강세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눈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이 틀렸네요. 직접절비 플러스 직접모비를 합치면은 가공원가가 아니고 방금 보았던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였습니다. 직접절비는요, 가공원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절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가 가공원가이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들은 뭐다? 기초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조업도 변동에 비례하여, 저이 말은 조업도가 증가하던 감소하던 전체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지금 이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원가가 항상 일정하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문제가 솔직히 뭐 1번도 좀 어찌보면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뭘로 나누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료비, 노비, 제조경비로 나누죠.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원가 회계책을 보면은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문맥상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출제위원께서는 답을 3번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그 얘기죠. 근데 확정 답안 발표에서 구분에 대한 언급도 아예 없었고, 그쵸? 그럼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던 얘기죠. 왜냐면 너무 3번이 임팩트 있게 틀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인데 이의제기를 했다면은요, 얘도 중복 정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미 시험은 끝났고 확정 답안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노후비, 제조 경비로 나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에서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장 단순한 방법과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을 순서로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별 원가 계산의 배부 방법은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세 개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문비에는 배부 안 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얘가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쵸? 근데, 단계는 잠시 해보고요. 상호배우법은 어때요? 보조부문끼리 도와주는 그, 뭡니까? 배부금액을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었죠. 맞습니까? 얘는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가 정확도가 가장 높아요. 근데, 단계배우법은, 여기는 뭐, 우리 출제위원께서 해설 안 해주셨는데, 얘는 일부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과 상호의 절충형으로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형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확도가 중간치가 된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건 누굽니까? 직접 배우법이고 가장 정확한 거는 상호 배우법이죠.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쌤이 정확도 순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상단직. 기억나세요? 정확도 순서는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한 방법을 첫째로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늘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쵸? 전산액의 1급뿐만이 아니고 전산 세무까지 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과 총합 원가 계산으로 나누고 있죠. 개별 원가 계산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씁니까? 그렇죠.
조선업, 또요, 건설업, 그쵸? 배 만드는 공장, 건물 만드는 공장,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항공기 제조업, 비행기 만드는 공장. 자, 이런 업종들은요, 전부 다 제품의 크기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안 됩니다. 주문 소량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주문 소량 생산이라는 얘기는 주문한 만큼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만드는 그 제품의 종류도 두개 이상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간접비를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총합은 크기가 작죠.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쥐고 있는 연필,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작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24시간 공장을 풀 가동해가지고, 그쵸? 단 하나의 제품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품질과 규격과 성능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는 거죠. 가끔씩 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뭐 그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의 종류는 한 개를 연속으로 대량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비, 간접비를 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다 모든 원가가 여기에 다 집중되니까, 그쵸? 간접비에 배분하는 것은 거의 뭐잘 나오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대신에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가지고 제품의 정확한 단가를 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했는데 암기를 안 한다. 그럼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누구입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만 묻고 있군요. 자, 1번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는 거죠. 2번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조선업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A라고 하는 아이는 뭐예요? 야, 나는 거북선 만들어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B는요, 나는 뭐 타이타닉 만들어줘.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겠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를 개별로 따로따로 구분하여 집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해요. 직접비는 보세요. 거북선에는 원자재가 나무가 많이 쓰이겠죠. 뭐 여러분들 뭐 요즘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뭐 명량 뭐 박해일 주연의 그또 뭡니까? 한산 뭐 이런 영화 보셨죠? 그거 보시면은 거북선 어때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야, 이 영화는 알고 있을까? 이 영화를 알고 있으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신데, 옛날에 제가 뭐 20대 초반 때, 예, 그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타이타닉 유명하죠, 이거.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이 배는요, 전부 다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 금속이죠? 그럼 여기는 나무가 거의 들어가고, 여기는 금속이 들어가니까, 맞죠? 이런 원가는 직접비예요.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얘를 만들어도 뭐 전기는 들어간다. 그럼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둘다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뭐다? 예, 간접비로 보고, 그렇죠. 간접비로 보고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접 원가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추적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또 3층으로 좀 빠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공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공손이란 말은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합격품. 이 공손은 네, 불합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불합격품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쌤이 이 공손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공품 계정 아시죠? 차변에 기초용품, 단기총, 제조원가, 대변에 제품, 뭐 이걸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합격품을 얘기하는 거죠. 합격이 되었으니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정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정품이 100개가 있고 단기총정가가 900개가 있다. 수량으로 얘기할게요. 수량으로. 자, 100개, 900개. 그러면 총 1000개가 있겠죠. 그럼 이 1000개 중에서 다 만들어버린 게 800개예요. 그럼 덜 만들어진 건몇 개이죠? 200개죠. 그러면 기말정품은 기말까지 미완성된 게 기말정품의 의미니까 여긴 당연히 200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150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여기 50개는 도대체 어디 갔노? 그 얘기예요. 그쵸? 어디 갔을까? 이게 공손품이에요. 뭐다? 다 만들었는데 합격까지는 하지 못하고 뭐다? 불합격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불합격한 이 공송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의 회계 처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 불량품은 어쩔 수 없다. 이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정상공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사기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죠? 복사기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요, 한 번씩 A4 용지가 이렇게 막 씹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품 원가에 가산하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정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품이나 기말제품에 뭐 들어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어찌 보면은 합격품처럼 보자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해되겠죠? 정상품 원가에 가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어떤 상황이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불량이 안 났을 건데 너희들이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비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2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손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게 정상 공손이죠? 얘는 정상 공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상 공손은 정상품 원가에 가산하면 됩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공손품이라도 발음이 안 되네요. 공손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가 있다. 아니요. 그렇죠? 얘는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정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불량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이고요. 4번.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가 만약에 효율적이었다면 얘는 뭐다? 방지할 수 있었단 얘기죠. 근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이 바로 비정상 공손이에요. 그만큼 얘가 뭐다?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3번 문제를 풀 건데요. 13번 문제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왜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9월 달이야. 그럼 9월 달에 2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거래처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물건 사가는 거야. 그럼 매일매일 발급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죠. 그쵸? 왜냐면 어차피 부가세 신고는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온다면은요, 굳이 매일매일 발행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달치를 갖다가 그냥 한 큐로, 한 장으로 끊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 또는 뭐 일괄 세금계산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번.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였죠? 로컬 LC 누굽니까?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 그때 우리 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맞는 말이고요.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성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틀렸죠. 왜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성 계약서를 받아오는 거지 발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입성 계약서는 누가 발행합니까? 얘는 이제 세관장이 발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입은 결국 매입이에요. 매입. 맞잖아요. 돈 주고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오는 거잖아요. 매입이죠. 매입하는 사람이 세원계약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원칙이 아니잖아,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세원계약서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겁니다. 답은 나왔고요, 3번. 4번. 세원계약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 세원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수정 세원계약서를 그 당초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빈출 문제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 별표인가 하면은, 좀 외우시라고 별표예요. 이거 외우셔야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외우는 걸 어떻게 풀어요, 그쵸? 쌤이 기본 강의 때다 설명해 드렸는데, 설명해 드린 거를 이해했으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암기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이 필기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 찾으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용은 한번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요.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과세표준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맞죠? 얘는 플러스 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근데 공지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어라라고 쌤이 얘기했죠? 맞죠? 근데 문제는 얘를 물어보고 있네요. 포함하는 거.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공급가격에 포함하는 것은요. 자,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첫째는 뭐? 할부이자. 그렇죠? 자, 둘째는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반비, 보험료, 포장비, 하용료는 전부 다 물건값에 포함돼 있죠. 그럼 얘들도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등, 자, 이런 세금들은 물건값에 이 세금이 먼저 붙고, 맨 마지막에 부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제3자 마일리지 결제를 받는 경우. 내가 이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표를 사려고 해요. 근데, 삼성카드에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했어요. 그쵸? 그럼 이 돈은 누가 냅니까? 삼성카드 마일리지로 결제하게 되면은 삼성카드가 그 마일리지만큼 항공사에다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가 결제하는 거죠. 제3자가 결제하지만 그래도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 할부이자 각종 비용들, 각종 세금들, 제3자 마일리지 얘들이 포함하는 것이고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지문은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죠. 왜요? 할부 판매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1번 볼까요?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은 팔았다가 깎아주고 물건이 반품 들어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과표에서 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얘네들이 포함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액에 물건이 가다가 중간에 파손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이런 것도 공급가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원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그래서 쌤이 얘기했죠. 아니, 할부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데, 연체이자는 왜 포함하지 않습니까? 연체이자는 연체가 되었으니까 불쌍하다. 불쌍하죠. 그쵸. 돈 내기까지 받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쵸. 그럼 마음이 아픈데, 막 국가가 와가지고, 마음이 아픈 건네 사정이니까, 그래도, 뭐, 세금은 내자. 하면서 또10% 때려버리면은요, 속상하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할부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이자는요, 공급가격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이자는 과세하면 안 돼요. 왜요? 이자는 다른 말로 따지면은 금융이에요. 여러분, 금융은 면세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자는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과세하는 이자가 이 할부 이자예요. 그래서 이 할부 이자만 공급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게 뭐냐는 얘기니까 나머지 세 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겠네요. 그쵸? 우리가 뭐 불공제 매입세액 못 외우시는 분들은 없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자기 사업에 상하기 위하여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우리 왜 원자재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은 세관장한테 수입 세원계산서 받아오잖아요. 그거 우리 매매시정표에서 55번 매입의 수입으로 분개하죠. 그거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은 바로 1번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어때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왜 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불공이에요, 불공. 접대비. 우리나라가요, 접대비하고 승용차 완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하고 1000cc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무조건 공제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승용차 공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 가면은 택시 회사라든지 또는 뭡니까? 운전면허학원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이제 운전면허학원 이런 이제 업종들은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도 공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네들은 정말 그 승용차로 뭡니까? 그 수입을 얻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업종들이 아니면은요. 이제 불공이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매입세 공제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불공이다. 네,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2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